네, 안녕하세요, 네, 경선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덕트 데이터 분석팀에서 일하고 있는 나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배민앱 이용자들의 행동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프로덕트 데이터 분석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배민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메뉴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특정 가게를 선택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배달팁이 가장 싼 가게를 선택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꼭 음식 주문이 아니라 비마트 주문이라든지 스토어 주문이라든지 고객들의 무수한 행동들이 배민 앱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수많은 고객들의 고객 행태와 주문 경험, 주문 경로에서 나오는 고객들의 행동에서 저희 서비스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고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팀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세부적인 업무들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민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프로덕트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일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꼭지로 잡아보았고, 첫 번째는 지표 관리 업무입니다. 프로덕트가 목적에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들에게는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을 수립하게 되고요. 이 수립한 지표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만들고, 그리고 지표를 바라보면서 위험을 감지하고, 해당 PM 조직에게 알럿을 주기도 하고, 또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분석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로는 프로덕트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이고요. 요거는 아마 PM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저희 서비스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UI, UX의 방향이라든지 서비스 개선 방안들을 잡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사전 탐색이나 그리고 실제 특정 서비스가 개선돼서 서비스에 반영됐을 때 개선 후에 실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주문 경험이나 전체 앱에서의 행동들에 대한 퍼널 분석, 그리고 특정 지면이나 특정 영역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 분석, 주문 전환율 분석, 그리고 AB 테스트 분석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서비스 부문의 구성원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그냥 저희끼리만 하고 만다기보다는 모두 저희 배민앱을 잘 만들어주시는 PM 분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프로덕트 관점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PM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드린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PM 분들과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고, 또 데이터 기반으로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덕트 분석가로서는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석 방법들을 설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쿼리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해석하고 또 의미를 찾아서 정리해서 필요한 부서에게 전달하고 하는 업무를 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덕트 지표들을 모니터링해서 지표가 많이 변화했을 때, 나빠졌을 때, 요 원인을 분석하고 요것들을 조금 더 뾰족하게 가다듬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PM분들과 함께 더 찾아보는 업무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는 모니터링 대시보드가 아니라 어떤 특정 기능이 배포됐을 때, 신규로 배포됐을 때, 이 신규 기능들이 잘 워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와 같이 약간 스팟성으로 특정 목적으로 볼수 있는 대시보드들을 만들어 보는 경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덕트 데이터 분석가가 주로 보게 되는 배민의 여러 앱 또는 웹 로그 같은 경우에는 각 지면들이나 버튼들이 무슨 이름을 갖고 있는지를 규칙성을 갖고 그거 기반으로 데이터를 쌓고 그거 기반으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PM 분들이 각 지면과 버튼들에 대한 로그 정의를 해 오시면 저희는 같이 데이터 분석에 적절한 기준으로 로그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보고, 검수해서 저희 사내 시스템에 로그들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업무들이 배민 앱을
또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모든 PM분들과 협업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로덕트 데이터 분석가로서 일하시게 되면 네, 하루 종일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업무들을 수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데이터가 많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사용하면 되는 데이터인지 또는 사용하면 안 되는 데이터인지 또는 이미 폐기되어 있는데 그냥 남아있는 데이터인지도 모르게 되고 또 수많은 또 PM분들하고 계속해서 이 서비스가 개선되었을 때 목적이 무엇인가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럴 때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거기에 적절한 데이터들을 찾아보고 하는 되게 정적인 업무들을 또 많이 정적인 업무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게 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또 도전해 보신다면 이런 분들을 저희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현상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SQL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추출해보고 또 분석한 경험이 있는 분. 세 번째로는 다양한 데이터 툴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대시보드를 작성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 네 번째로는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에 관련된 지표들, 뭐 방문율이나 CVR이나 CTR 같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해석하거나 또는 그런 관련 자료들을 찾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 또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을 찾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찾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될 텐데 집중력을 갖고 끈기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꺾마의 마음을 가지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배민 앱의 서비스 개선 속도라든지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빠르게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선님. 프로덕트 데이터 분석 직무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Q&A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네, 데이터 분석 역량과 시각화 역량 중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나요? 경선님. 네, 이 질문에서는 단적으로 첫 번째 데이터 분석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분석 역량이라고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과 결과를 놓고 그 예상되는 원인들을 가설들로 잘 수립해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분석 방법들 설계하고 적절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서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은 이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 잘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분석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 역량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만나볼게요. 네, 우한형제들의 프로덕트 데이터 분석가가 지표를 설정할 때 함께 논의하는 구성원들은 누구일까요? 네, 제가 앞서 PM분들하고 가장 많이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프로덕트에 대한 지표를 사실 가장 필요하고 잘 봐야 되고 또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서비스를 실제 기획하시는 PM분들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M분들하고 함께 어떤 지표들을 같이 볼지를 논의하는 과정 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사실 PM분들 말고도 저희 팀 내에 각 도메인 그러니까 각 여러 팀들을 담당하는 또 전담 분석가들이 따로따로 있게 되는데 저희 팀 내에서 분석가들끼리 모여서 이 서비스는 이런 지표들을 보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이런 지표들을 보고 있다. 그럼 같은 결의 입장에서 이런 지표들을 더 수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분석가들끼리도 지표에 대해서 상시 논의하고 서비스 부문 전체적으로도 약간 결을 맞춰서 지표를 수립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선님의 답변이 많은 지원자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경선님.